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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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술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 양경님, 남자 마술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녀 조수. 오, 아. 정확했다. 나 그 말 아니야. 나도. 이분은 말이죠, 잘생겼어. 조금 위험한데? 음배가 자리 바꿔야겠다 너. 네. 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영 마술사입니다. 잘생겼다! 기분 나쁘게 키우죠. 님께서는 왜 마술을 굳이 하셔가지고. 그쵸. 여자 꼬시려고요. 와! 아, 그럼 혹시 이 외모에 대해서 네. 최현우 마술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좀 개빡치죠. 정말 가만히 있어도 DM이 엄청 와요. 와. 근데 DM이 너무 많이 와서 피곤하시겠다. 카톡은 괜찮은데. 아, 근데 진짜 안 놀랄 겁니다. 네. 그래 뭐 이거 마술 놀라움 참기 뭐 이런 거라 그래도 다들 뭐 일어서 막 난리도 아니던데요? 본인한테는 안 그럴 거예요. 너 개빡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대 건물주 아드님입니다. 어머. 얘 건대 건물주 딸인데? 네. 경력 결혼 어떠신지? 임광식 씨 듣고 있나요? 네네. 등장했어. 저희 아버지. 아 잠깐만 웃지 마. 아니 웃기기까지 너무 안 돼요. 뭐 이렇게 카드 한번 섞고 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머! 멋있어. 일단 어떤 맛을 보여드릴 거냐?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는 맛을 보여드릴 거냐? 어머! 아 손.. 아오. 손 놀림 좀 약간 열. 초보 같은데? 정갈해요. 이거는 정갈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아요? 이거? 아? 진짜 정갈하게 잘 놓은 거예요. 잘 예뻐요, 보세요. 너무 예뻐요. 한 장이잖아요? 네. 한 장, 여기는 두 장.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호 주면 A고요. 이 다시 한번 잘 모아놓고 여기다 잘 두겠습니다. 10담의 뭔지 혹시 아세요? J 그죠? J죠. Q 제가 카드를 잘 내려놓고 네. 신호 주면 여기가 J가 나와요. 어머 나올 수도 있지. 그 다음 뭐죠? Q 여기 카드 잘 섞고 여기가 Q가 돼요. 그리고 신호 주면 제 아래가 K가 돼요. 어머! 왜 K를 아래 두죠? 약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 스파이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이렇게 떼서 하나, 둘, 셋. 뭐. 이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너무 신기해요. 아, 뭐해? 잘 보세요. 그래서 신호를 주면 이것도 오케이. 어머. 와. 야. 와, 씨 이거 너무 뻔한데? 마술하고 마법하고 마술하는 거 아니다. 여기 되네. 다른 거 하나 할까요? 하나 아무거나 골라주시겠어요? 야 뭐야 잠깐만 급여져? 뽑아서 다 같이 써주세요. 스페이드 7? 야 추하다. 네, 이 카드는 그대로 제가 중간에 잘 넣고 섞겠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시는 숫자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이렇게 네. 비협조인 줄 아세요? 네. 몇 좋아하세요? 84,321, 15,822? 그렇구나. 몇 좋아하시죠? 네. 1억요. 저 나만. 네, 몇 좋아하세요? 다행이네요. 정상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잘 보시면 저는 먼저 섞었고요. 그죠? 나중에 3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신호를 주면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다가 고른 카드 뭐였죠? 글로브 5. 스페이드 7이었죠. 글로브 5가 되게 되는 마술 도와서. 5가 되게 되는 마술 도와서. 임지원 마술이었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자,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엄마! 9996 중에 어떤 숫자가 좋으신지? 저 1억.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 괜찮은 사람이네. 마술이. 자 두 분 다음부터 똑같이 해주세요. 아, 진짜로. 왜냐면 오늘 처음 뵙는 분이잖아요. 그거 만약에 똑같지 않으면 너무 불리한 거예요. 맞아요. 정범석 마술사입니다. 오빠. 오빠. 똑같지 않아고. 사장님한테 일단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알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마법하고 뭐 존재적인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제가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아. 오늘 지금 느낀 거는 아 마술이 필요 없구나. 아니야. 아니 여기 착각 같은데 시청자가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아니죠?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아직 이 이름 소개도 안 했는데. 진짜. 와, 쟤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이 사람들은. 자, 야, 정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난리범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전범석이라고. 아, 난리야. 중요한 TMI가 있는데 네. 전범석 마술사는 임지원 마술사처럼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 리액션이 안 되는
분위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약간 운명? 약간 우연? 이런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와빌리지 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는데 가족인데. 아, 네. 일단 첫 번째로 반장경 씨가 제가 이렇게 갈 테니까 원하는 곳에서 소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네. 네. 카드를 이제 마음대로 섞어주시면 아, 네. 됩니다. 반장경 씨랑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 크루로? 양갱이가 들어온 지 한 3년만. 3년에서 4년 정도면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카드를 그냥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에서 스톱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네. 카드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카드를 원하는 만큼 예. 그래서 뛰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뛰어가시고 그 상태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짜고 이럴 수 네, 짜고 이런 거 마음대로 섞으시면 거니까. 되는 겁니다. 네. 자, 은결 씨 오디오 사라졌어요, 지금. 오빠 얼굴 보느라. 아니, 땀을 보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손 양손으로 덮어서 못 건드리게 해주시고요. 오케이. 카드를 그 상태로 뒤집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몇 장이 뒤집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자. 네, 12장입니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제가 건들 수 없게. 자, 나머지 카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제가 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대씨 표정. 치웠다. 자, 그러면 여기 몇 장이었죠? 12장이었어요. 12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스톱했던 거 맞죠? 네. 원하는 대로 가져갔던 거 맞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손을 천천히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 전체를 모아서 잘 들어주세요. 위에서부터 한 장씩 소리 내면서 나. 세워주시면 됩니다. 둘. 열하나? 어, 형 이러면 안 돼요. 난리범수 씨. 아, 형 이러면 안 돼요. 좋대요. 이것도 하나의 마술이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12장이 맞는지 다시 거꾸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열하나? 열둘. 맞습니다. 어? 하나가 빈 게 왜 비었냐면 어느 분이시께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원호 맞아. 원호 맞아. 원호 맞아. 원호야. 아까 셋 때 몇 장? 11장. 아까 잘못 센 거 아니야? 다시 해볼까요? 카드를 잘못 만지시는 분들이 카드를 내릴 때 이렇게 두 장씩 잘못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아니 아까 저도 봤을 때는 네. 11장 제대로 쓰는데. 둘, 셋, 열, 열하나. 어? 열둘. 아, 맞네요. 맞네요. 아, 맞네요. 아, 잘못했네. 네.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카드들을 이제 확인해보면 이 카드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고 지금 12장을 정확하게 맞춘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카드에는 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3클럽의 짝은 뭘 것 같으세요? 3스페이드. 3스페이드 맞습니다. 이렇게 색깔. 같은 색깔의 다른 문양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겁니다. 아, 맞네. 오, 뒤집으면서 6 카드. 6 다이아몬드 맞죠? 6 스페이드면 스페이드. 뭐죠? 6 클로버입니다. 클로버. 6 클로버. 7 스페이드 5 9 다이아몬드면 오. 5 3 A 2 8 A 2 7입니다. 와. 이 모든 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약간 우연, 운명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 옷을 입고 왔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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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에 오.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5, 6. 천천히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5, 6, 6, 7, 9, 3, A, 2, 8, A, 2, 7. 오. 정확하게 1차! 와, 이 형 보여줬네. 훨씬 신기하네. 하나 더 준비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세계 여행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을 유튜브로 보는 정답입니다. 아. 제가 부루마블을 준비해서 잠시만 갖고 오겠습니다. 네. 부루마블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카드를 먼저 한 장을 고를 거예요. 이 카드와 함께 세계 여행을 시작을 할게 될 겁니다. 카드랑 한다고요? 네. 그래서 지나갈 테니까 원하는 곳에서 스톱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스톱. 그 카드 보시고 네. 제가 보지 않을 테니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상태로 제가 카드를 건들지 않을게요. 손 이렇게 해주시고요. 카드를 그대로 잡아주시고 덮어주세요. 그러면 카드는 제가 건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부터 세계여행을 할 곳을 정할 건데 이제 세 분이서 하나씩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두 개 주사위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둘 다 남는 건 하나? 네, 아. 골라주시고 이제 첫 번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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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6. 6입니다. 그래서 여섯 칸을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던지시면 3 나왔습니다. 3 나왔습니다. 네.
오! 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톡홀름. 스톡홀름. 네. 스톡홀름이 어디에 있는 나라죠? 스웨덴. 모르는데? 네? 중국어는 알아요. 제가 세계여행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이 갈 수는 없으니까 카드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생각하신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하트 3. 카드를 전체를 뒤집어 주시고요. 카드를 한 장씩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 네. 하트 3이 있는지. 네. 너 본 거지, 하트 3을? 원우랑 같이 봤어. 응? 정확하게 3. 하트가 없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빼서 카메라에 벗어나지 않게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혹시나 다른 나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스톡홀름이라는 것만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천천히 뒤집어 보면 카드 한 장이 들어있고요. 그 카드를 천천히 펴보면 바로 하트입니다. 와, 씨. 아니 어떻게 접었지 이거를. 근데 제가 이 마술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오늘 운명, 우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앞에서 우연적으로 선택을 하셨죠, 카드를. 그리고 숫자들을 정해줬고 네. 그 숫자들은 제 티셔츠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잘 보시면요 느낌이 다른 게 있나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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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찍혀 있어요? 네? 점이 왜 있을까요? 위도? 위도? 잠깐만! 구글 켜주실 수 있나요? 예, 예. 네. 하고 검색 눌러주시면 그리고 보면 오늘 선택해줬죠. 와! 3하트! 바로 스웨덴이라는 걸 여러분! 와! 와! 씨야! 지역이 있어? 아, 나 목 내려지. 웅 나왔어. 시원. 아니, 이게 마술사지. 이게 마술사지. 대파. 대파. 이게 마술이지. 와. 보여줬다. 보여줬다. 어쨌든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 채널도 많이 놀러 오시고 제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